사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있어도 뭔가 좀 아내의 허락을 좀 받고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인간들은 거의 그렇죠. 아, 결혼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용돈이 한 달에 네? 원래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었다가 삭감이 됐어요. 어? 네. 용돈이 심지어? 네. 5만 원으로 삭감을 됐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줘요. 지갑에 빵원이 돼야 이제 주는 거예요. 네. 아... 지갑에 빵원이 돼야 준다? 네. 너무 마음 아프다. 잠깐만. 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되기까지에는 무언가의 단계가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됐어, 이렇게? 예, 당연히. 예, 있겠죠. 아, 당연히 있죠. 예. 있죠. 그러니까 노유민 씨는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있어도 다 써요. 한꺼번에. 네. 그리고 빵원이 있으면 또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어. 그러니까 있으면 다 쓰는 스타일. 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네. 제가 이제 극한 어떤 방법으로. 극단적으로 네, 가이드라인을 네. 정해서.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네. 주차비 없고 그럴 때 네. 정말 속상해요. 네. 아, 지금 이 루트대로 가고 있다. 다시 네. 말씀드리고 어, 우리 강태성 씨도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사고 있어요? 제가 사고 싶은 건 네. 음식물 처리기인데.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 안에 달리는 거. 되게 남자분들 무슨 뭐. 맞아요, 맞아요. 뭐 프라모델을 드론, 산다든지. 드론이라든가. 전자장비 이런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담당인가 보다. 집안 물건을 사다 보니까 살 게 많더라고요. 건조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한도 없죠. 공기가 안 좋으니까 공기청정기도 해야 되고. 되고. 음식물 처리는 제가 가면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더라고요. 지금 음식물 처리기가 너무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제일 갖고 싶은 거. 제일 갖고 싶은 거. 제일 갖고 싶은 거. 아이, 우노 오빠. 우리 아이들.